차유람처럼 있잖아. 내 목숨은 이제부터는 그냥 살아서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니까. 왜? 네, 그런 마음이에요. 죽으면 좋겠어. 두 번 갔는데 우리로 말하면 있잖아. 교통사고 나가지고 거의 진짜 중환자실 두 번 간 거야.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해. 멋있게 죽으면 되는 거야. 어, 왔어? 저는 뭐 오늘 약간 위화감 쪽으로 가려고 의상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귀여워요. 근데 너 있잖아. 뭐? 왜 그때 지난번에 그 정문이 떨어지고 그렇게 한 거야? 저 여인은 가면 당구대가 있잖아. 걔는 그냥 막연하게 공부해야 되는 아니야. 불확실한 미래를 갖고. 김경란 씨 의견도 되게 있었어요. 제가 정문이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이런 그게 식이야. 아니.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되지. 내가 그게 아니고. 그 뭐라 그럴까. 왜 김경란 씨 얘기를 했지 내가? 최창엽 씨가 탈락을 했잖아요. 앞에서 너무 즐거워했던 그 최종문 씨의 모습이 얄미웠어요. 진호야. 네. 네가 나름대로 아픔이 많더라. 네, 맞죠. 얘가 있잖아요. 그렇게 유명한데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다는 거야. 아, 진짜? 여자들이 맨날 임요한이한테 발표가지고 맨날 뭐 발표는 안 왔어. 어쨌든 그래. 어, 미안해. 근데 내 시대로 얘기하는 건데 영원한 2인자였더라고. 애잔한 게 있더라고. 그만큼 이 프로그램에 정말 제가 좀 많이 좀 필사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어. 와, 성규다. 예. 대세돌. 예, 선배님. 어, 왜? 예, 아니. 아니, 왜? 아니요. 아. 지금 성규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 아니. 안녕하세요. 와.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지난주에 은지 누나가 아, 진짜? 진짜 모르고 그런 건지 아니면 누나 말한 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너 진짜 말했어. 확실한 거예요? 어. 4번이 한 번 더 빠르다. 확실한 거죠? 2분이. 에? 아니, 내가 아까 말했잖아. 4번이 3번. 4번이 3번 더 빠르다고 했어. 아, 잠깐. 나 계산해보고. 내가 처음에 내 명제가 뭐였는지. 뭐야? 아, 진짜. 이거 아니라니까? 잠깐만. 아니야. 성규 씨한테 지금까지 이 얘기 10번을 들은 것 같아요. 아, 정말 만날 때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 사실 거기 있는 정보를 다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 믿었어? 저도 믿음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이상민 씨 믿기 잘한 네. 것 같고 고맙습니다. 감사했어요. 게임에 대한 촉은 진짜 좋으신 분. 저번 주에 보셨죠? 147 아니면 138이다. 이 친구 때문에 147을 내가. 어? 저 때문이 아니라 저 누나 때문에. 들은 얘기를 네 것처럼. 예. 그지? 나한테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형님 혹시 어제 약주 하셨어요? 나 안 받는다고 했는데 나 이렇게 많어. 근데 할래? 뭐 하는데 또. 아이. 아 우리 지금 8명 남은 거예요? 오. 우리 다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에서 세어보는데 내가 누굴 뺀 거 같은 거야. 근데 보니까 진짜 이거밖에 안 남았어. 안녕하십니까. 지니어스 게임 6회전을 시작하겠습니다. 5회전 게임을 통해 최정문 씨가 탈락하고 이제 8분의 플레이어가 살아남았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앞서 플레이어들의 간액 개수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김풍 씨가 11간액, 이상민 씨 9간액, 김경란 차유람 씨가 8간액, 홍진호 박은지 씨 6간액, 김구라 씨가 5간액, 성규 씨가 3간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멋지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액의 총 합계는 56개입니다. 현재 여러분에게는 총 5,600만 원의 상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니어스 게임 6회전 메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6회전 메인 매치는 도둑잡기입니다. 응? 도둑잡기? 여러분 중 5명은 큰 마을, 3명은 작은 마을 주민이 됩니다. 두 마을 주민 8명 중에는 한 명의 도둑이 숨어 있으며 그 정체는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는 한 라운드에 한 명씩 추방자를 결정해서 추방합니다. 도둑이 추방된다면 도난은 일어나지 않고 도둑이 마을에 남아있으면 도난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10라운드가 끝난 시점에 도둑이 있는 마을은 진 마을이 되고 도둑이 없는 마을이 이긴 마을이 되는 게임입니다. 단순하네. 게임 시작 시 주민들의 재산은 모두 금 10개씩이며 도둑의 재산은 없습니다. 게임은 낮과 밤이 한 라운드로 총 10라운드입니다. 여러분은 도둑을 찾아내기 위해 10분의 낮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을에서 추방할 사람을 정해 낮 시간이 끝나기 전에 무조건 한 명을 추방해야 합니다.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추방자를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다수결로 추방자를 결정합니다. 밤이 되면 각 마을의 추방자는 유배지에 잠시 머물고 그 사이 도둑이 있는 마을에는 도난이 일어나 주민들의 금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도둑이 유배지에 있다면 도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큰 마을의 추방자를 제외한 4명 중에 도둑이 있다면 도둑을 제외한 3명의 주민들은 금이 하나씩 줄고 도둑은 금이 3개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마을의 추방자를 제외한 2명 중에 도둑이 있다면 1명의 주민은 금이 하나 줄고 도둑은 금이 하나가 늘어납니다. 도둑이 유배지에 있다면 모든 주민의 금괴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면 다시 나아지대요. 추방자들은 반대 마을로 이동하며 다시 추방자를 결정합니다. 이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금괴수를 공개해드립니다. 하지만 누가 A인지 누가 B인지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게임 종료 시 도둑이 있는 마을이 진 마을, 도둑이 없는 마을이 이긴 마을이 되어 진 마을에서 금이 가장 적은 플레이어가 탈락 후보가 되고 이긴 마을에서 금이 가장 많은 플레이어가 우승자가 됩니다. 때문에 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을 빨리 찾아내어 게임 종료 시점에 자신의 마을에 도둑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도둑은 게임 종료 시 모든 플레이어 중에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주민 우승자와 함께 공동 우승자가 됩니다. 만약 도둑의 금괴수가 가장 많지 않은 경우 금괴수와 상관없이 주민 탈락 후보와 함께 공동 탈락 후보가 됩니다. 게임 결과 이긴 마을에 있는 플레이어들 모두에게 가넷을 두 개씩 드리고 도둑은 우승자가 됐을 경우 두 개의 가넷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마을 주민과 작은 마을 주민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서워. 색깔별로 되는 것 같은데? 뭐 큰 마을, 작은 마을? 어?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아 죄송해요. 빨간색 볼을 뽑은 분들은 큰 마을, 파란색 볼을 뽑은 분들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럼 도둑을 정하겠습니다. 어? 바로요? 어 이거 설레인다. 아 무섭다 진짜. 에이. 앞쪽에 준비된 핸드폰을 하나씩 골라가 주십시오. 도둑이 누구인지는 게임 시작 전 여러분이 방금 가져가신 핸드폰을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게임은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은 주민들의 금을 많이 뺏을 수 있는 전략을, 주민들은 도둑을 찾아 자신의 금을 지킬 전략을 세우십시오. 그럼 모두 자유롭게 행동해 주십시오. 저 오빠일 것 같아요. 이상민 씨 하면 진짜 안 돼요. 도둑 하시면 절대 안 되는 분. 정말 도둑질 할 것 같아요. 가네들 조심하세요. 반길 조심해야겠어요. 어? 뭐야 뭐? 도둑이야? 오버 뭐, 해놨어. 받아요? 받아야지. 나 무서워. 어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제 다 오는 게 아니라 좀 다 오나 보지 뭐. 왜요? 당신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네 알겠습니다. 아 좀 그렇게 아 연기하지 마세요. 아 어렵다. 선배님. 응? 아니 먹어놔야 돼. 너 우리 왜 안 와? 이게 지금 교란 시키는 거야 일부러. 지금 교란 시키는 거야. 어? 어 나왔다. 왔다. 어? 왔다. 여보세요. 당신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X입니다. 네.